연수구가 지난 14일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해 연수구청 한마음광장에서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을 격려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수구 지역 9개 보훈단체 회원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연수구립관악단의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호국 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9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이어졌습니다. 연수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행사가 선열들의 호국 보훈 정신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연수구! 화이팅!